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겠는데, 도시군객시설사업 1번부터 봅니다. 국토개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은 요약집 25페이지 있는데요. 이 특강특특시장수 1번, 특강특특시장수는 이렇게 여기다 공원 설치하겠다. 공원인 기반시설 설치를 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결정고시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결정고시가 되면 이 부지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이 안에서 이 공원 조성사업을 언제 집행하겠다라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결정 고시로부터 늦어도 몇 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될까요? 이걸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해서 공고하는데, 법을 개정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이거 수치 알아주세요.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 결정 고시로부터 이것도 중요해. 효력 발생일하고 결정 고시 달라요. 이 결정의 효력 발생일은 지용대면을 고시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결정 고시부터 3개월 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이게 결정 고시가 의지되면 2년에 늦어도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 줘야 돼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까 건축물 건축 공약 설치 못하게 했던 걸 규제 완화차 풀어주죠. 규제 완화차 풀어줘요. 바로 여기에서 가벼운 가선축물 건축할 수 있고 허가 받아서 그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수 있고 허가 받아서 그리고 기존 건축물 개축과 재축은 허가 받아 할수 있죠. 자, 만약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수립하게 될때 포함시킨 내용은 재원 조달계약 보상계획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게 될 때는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잖아요. 1단계 집행계획은 저렇게 결정고시 해놓고 몇 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담느냐? 3년 이내. 그리고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해서 수립해서 공고하죠. 이때 수립을 할 때요, 수립권자는 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앞서서 도시군과 일반했던 이방권자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죠. 특강특특시장수가 원칙, 그리고 외주로 국장, 도지사가 입안했다면 그 자리도 수립할 수 있어요. 이때 수립할 때그 지자체인 특강특특시장소 수립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들어요. 그래서 수립하고 스스로 공고하죠. 근데 국장하고 도지사가 수립했다면 그때는 바로 이 절차 필요 없어요. 그냥 수립해서 지하층인 특강특특시장소한테 송부하면 그네들이 공고를 합니다. 이때 이렇게 이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특강특특시장소라고 하여금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1단계에 다 포함해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1번과 2번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어. 1번 3개월 이내에 급하드시고 결정 시부터 그리고 2번은 3년 이내에는 1단계, 3년 후에 것은 2단계 때 포함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3번 보겠는데 특광특특시장수는 도시군객시설 사업할 때 자기 관할 것과 자기가 사업신계가 돼서 사업합니다. 이게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한다고. 도시군객시설 사업은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는 그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자이고 그 시행자는 바로 이게 서울특별시 있다. 이 도시가 서울특별시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장이 광역시 있으면 광역시장이 특별자치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장이 특별자치도에선 특별자치도의사가 시에선 시장이 바로 자기 지자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죠. 군에서는 군수가 시행자 돼서 사업합니다. 그게 3번. 특광특특시장수는 자기 관하에 대하여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된다. 그런데 바로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 사업을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하려고 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의 시행자가 되어서 국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만약 이 건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도의사가 도의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시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시행자,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특광, 특특시장소, 그리고 또 국장, 도의사, 이네들이 있었는데, 이네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이 시행자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사업은 행정청이 앉아도 시행자 지정 신청해서 시행자 지정 받아가지고 할 수 있죠. 그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 여기 보세요. 국주공이 내가 시행자 되고 싶어요라고 이네들한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 통해 얻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네들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동의서 필요 없다. 순수 민간인이 시행자가 되고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서 얻어서 내야 된다. 그때 면적은 국공인은 빼고 사유를 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거 떠올랐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5번 보겠는데 행정청의 안자가 시행료를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는다. 행정청 그 말 아닌 자가 행정청이란 말 취업이래요.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자체를 말하거든요. 국가하고 지자체를 말해. 그래서 이쪽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가. 그래서 행정청이란 말 취업으로 국주공으로 수정해. 국주공. 행정청이란 말 취업으로 뭐라고? 국주공. 국주공이 아닌 자가 시행자로 증받으려면 이렇게 동의 받아야 된다. 역으로 해서 하면 국주공이 시행자 증받을 때는 이런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국주공 뭐냐? 이거 보세요. 국이 뭐예요? 국가 지는 지 그래 지방자치단체 지자 나오는데 봐봐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사 지방공단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 공은 공공기관인데 뭐 한국토지지동사 이렇게 대표로 한국토지동사 이렇게 그래서 그네들이 시행자 지정할 때는 동의서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 해설을 봐보세요 해설을 보시면 마지막에서 셋째 줄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렇게 보인가요? 공공기관 또 떠나지 마. 동그라미 5번 해설. 공공기관 또 이렇게 쓰나? 한국 토지 주동사 해설에 그래 국가가 됐든 지방 자치단체가 됐든 그다음에 지방서 지방공단 됐든 공공기관 공공기관 대표로 누구다고? 공공기관 대표로 한국 토지 주동사 그래서 그네들은 동의서 필요 없다. 알았어요. 넘어가시고 그래서 틀렸어요. 5번. 예, 행정청을 뭘로 바꿔라고? 예? 아니 잘못 나온 게 아니라 틀렸다고.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틀린 걸 수정한 거예요.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어. 행정청이란 말 쓰지 말고 국지공. 뭐라고? 국지공. 국지공이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고 할 때 빼고 나무 제외한다 그 말 나오지 않아요 제외한다 찾았나요 국지공이 아닌 자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행정청을 지우라고 그랬죠 아니 오타가 아니라 잘못됐다 틀렸다고 행정청을 지우고 일고를 수정하라고 국지공으로 국지공이 아닌 자가 이렇게 국지공이 아닌 자가 그러면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뭐라고요 민간 시행자 그래서 순수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만 그 동의서 필요하고 국종일 때는 이런 동의서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해. 넘어가시고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한번 보면서 생각해 봐요. 자, 2번 보면은 2번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틀린 거 1번 뜻 중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무엇을 설치정비 계량하냐? 도시군계획서 맞고 2번 이 사업 시행에는 이 사업장이 너무 크다 그러면 1 사업 시행자 2 사업 이렇게 분할 시행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중에 분할에 시행할 수 있다. 4번. 이 시행에는 바로 이 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4번. 수용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하잖아요.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에 대한 특례가 인정돼. 이 법에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 인증 및 고시가 있었던 걸 간주해서 이 도시군객 시설 사업 전개의 수용권 인정이 되는가? 사업은 틀렸어. 도시군객 시설 사업이란 말 써봐요. 도시군객 시설 사업이란 말 써봐. 4번. 사업. 사업에 관한,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 말 줘요. 읽어봐봐요. 이때 도시군객서서 도시군관으로 결정을 시한다. 이때 수용권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상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서 국장한테 시행자지 받았으면 국장한테 인가 신청하고 사업장을 관하고는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 신청해서 바로 인가 고시 실시계 인가 고시 이 자리 시행자 때문에 지내도 인가 안 받아 그냥 작성 고시 그래서 실시계 고시가 있을 때 이때 시행자에게 수용권 인정되는 거예요. 강제 수용권. 네. 그래서 이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간주를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틀렸어. 도시 군관리 결정 고시 그 말 줘버리고 그랬다가 실시계 고시 그래야 돼. 실시계 고시. 우리 요약집 53페이지 있어요. 53페이지. 이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국장, 시도사, 얘네들이 인가권자인데요. 이 시행자에게 인가 내줄 때게요. 바로 조건부 인가 내줄 수, 야, 기히 환경적 조치할 거니? 라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 도로가 있는데, 고공원 조성사업하겠다. 도로가 이렇게 경망인데, 야, 지금도 뚫 거니?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그랬다는 응조할 거니? 뭐 상하수 설치할 거니? 이런 것도 기반시설 설치, 그랬다는 용지협박서 조건으로 바로 실시 인가를 내줄 수 있어. 이 조건을 시행자한테 제시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가 안 내려도 이걸 조건부 인가라고 그래. 이 조건을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조건은 이런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래? 이렇게 조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해 방지 추치할래? 환경 오염 방지 추치할래? 그 다음에 경관 조치? 적용 조치할래 이런 것 다 다섯 가지 제시할 수 있죠. 이거 우리는 약자로 기위 환경 조 그랬어.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수용하면 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가 안 내줘도 돼요. 이걸 수행했던 그 시행자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이행 보증은 국중을 때 예측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순수 우리 민간일 때만 예측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 넘어오십시오. 4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객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허용되지 않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자, 1번 아까 지방공사요. 지방공사, 지방공단 얘네들이 시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허용됩니다. 2번 조건부 기반설치를 조건으로 실시인가 내준 거 가능했죠. 3번 아까 1사업 시행, 2사업 시행, 분할 시행할 수 있는 것 인정돼요. 그리고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직불로 실시를 작성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처분.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 요약집 53페이지까지 쭉 보면 나오는데, 이때 여기 보세요. 이 시행자는 아까 이렇게 여기 봐봐.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또 국장, 도지사, 이네들이 시행자가 되면 이네들은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그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아까 나올 수 있었죠? 아닌 시행자. 이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네들한테 시행자 증을 받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행정청이 시행자가 내렸던 처분에 대하여 불구하고 싶다. 여기 있는 자들이. 그때는 행정심판부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다툼을 벌이면 돼요. 행정심판부 따라.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의 처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처분도 행정청으로 간주해서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행정심판을 여러분 여기 있는 땅주인에서 제기한다. 그때 제기한 사람을 청구인이라고 해. 청구인. 뭐라고 한다? 청구인. 상대방을 피청구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디다 청구하느냐? 내가 청구인이다. 그러면 어디다 청구하냐? 이게 피청구인인데 바로 이 자들이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증여해서 그래서
행정청의 안자를 시행으로 지정한 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시발 제기했대. 그 자가 피청군이에요. 그래, 여기 봐보세요. 그 시행자가, 행정청의 안 시행자가 피청군이 아니라 그 행정청의 안인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피청군이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어. 그 사업 시행자를 그 다음에 사익해봐. 그 다음에 사익넣기. 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자. 지정한 자를 피청구로 하여 행정시발 제기하는 것이 인정되지. 그 사업 시행자, 그 자에게 바로 행정시발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여기 봐보세요. 여기 여러분 논밭이 있어요. 근데 이 시행자들이 아까 시행자 있었죠. 이 시행자들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사청에 아직 소유권 넘겨받아가지 않았어. 땅값을 줘야 소유권 넘겨줄 거 아니야. 땅값도 안 줬단 말이야. 그러나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네들이 준비 행위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청량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타인 토지, 여름 땅이 이내에 봤을 때는 타인 토지만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그렇죠? 절차만 법적으로 걸치면 돼. 출입할 때는 출입 밀시 목적 장소를 이 안에 있는 토지소에 점유자 관리하게 7일 전에 알려주면 돼. 7일 전에. 며칠 전에? 7일 전에. 그래서 들어가면 돼. 근데 7일 전에 알려주고 갈 때에 여기 봐봐. 행정청이 시행자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네들 공무원 증표해서 공무원 집을 내보이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출입하려고 한다. 그들은 뭐 없잖아요. 그래서 관할 특광 특특시장소한테 가서 출입허가를 미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허가증이 나오면 허가증 내보이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이때 들어갈 때는 관계인한테 출입 증표, 허가 증표를 보이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관계인한테. 그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이 야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걸 이렇게 표현해. 일출 전, 해가 뜨기 전 새벽녘. 일몰 후 해가 져버렸다 저녁. 그때 일몰 후 일출 전에 택지, 담장, 울타리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면 안 되냐? 토지 점유자. 알겠죠?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아까 출입할 때는 돈이 필요 없어. 출입하자, 하자라고 돈이 필요 없어. 그냥 아까 7일 전에 통보하고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해야 되는데 타인토를 임시통으로 좀 며칠 사용해야 되겠어. 재료실을요, 일시 사용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일시 사용. 그리고 들어가서 조사 청량하다 보니까 감나무, 배나무가 장애물로 걸려. 그때는 이 장애물을 변경하고 제거할 수 있는데, 그래야 되겠어. 그럴 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시할 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 동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토지수의 점유자 관리한테 받으면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 현재 아무도 없어. 그 자들의 주소고서 분명으로서 동의 받을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요. 행정청 시행자는 그 사실을 관할 그 땅이 대종왕시다고 광시한테 관할 지자시한테 통보하면 끝이요. 지금 야 이렇게 해서 동의 받을 수 없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접수할게. 그리고 통보하고 바로 들어가면 그 통보하면 돼요. 통보하면 동의 받은 간주해.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바로 이렇게 동의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특광특특시장소한테 지금 동의받을 수 없는데 동의 대신 바로 장애물 제거 변경 일시 사용 허가 좀 내주세요. 그래서 허가 받아가지고 하면 돼. 그러면 동의받은 간주해요. 그러나서 정작 그 행위를 할 때는 3일 전에 또 통지를 해야 돼. 알겠죠? 통지. 나름대로 이렇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 행위를 했는데 장애물이 납치고 감나무 100만원짜리를 턱 동의받아서 제거해버렸어. 제거. 그러면 이거 그냥 끝내요. 보상해줘야 돼. 보상해줘야 돼. 그 말이 지금. 보상을 해주는데 이 보상은 누가 해주냐. 여기 봐봐요. 행정청일 때는 시행자가 행정청인자가 바로 보상해줄까? 그 행위자가 보상할까? 행정청. 그래.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보상하고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지네들이 보상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 그때 그네들을 손실을 보상할 자라고 그래. 손실을 보상할 자하고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해서 타결하면 되는데 협의가 결되면 제3자 유치에 있는 토지소에다가 재결신청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 쫙 알고 계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5번 맞아. 사업 시행자가 조사 측량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타인 토를 일시 사용하는 것, 통로로 사용한 것은 인정됩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넘어가셔서 5번 보겠는데, 이 5번도 우리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있어요.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요약집. 자, 도시 군객 시설 사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사업 시행을 실시간에 다 작성해야 돼요. 2번, 실시간을 작성했던 시행자들은 국장이 시행자 증을 했던 친구는 국장한테 가서 인가 신청 인가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번. 근데 만약 국장, 시도사, 대도시한 지네들이 시행했다 그러면 지네들은 지네들한테 인감받고 작성 고시하고 끝을 보죠. 3번 아까 맞고 조건 인가할 수 있다 했고, 그 다음에 4번 이 인가권에는 조건 인가를 하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서 마지막에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이행 보증을 예측할 때 누구에게는 절대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국지고 이네들에게는 절대 공법에서 보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알겠나요? 우리 공법에서 보증은 민간에게만 적용해요. 민간인. 그래서 거기 보니까 모든 사업 시행자에게 이 보증을 예치할 수 있다. 예치할 수 있다. 틀렸어. 모든 쳐버리고 국지공을 제한 그래야 돼. 국지공. 국지공을 제한 사업 시행자. 알겠나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 5번도 잘 이해해 두세요. 5번. 5번은 가볍게 읽어 보세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읽어 보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도시 군객 시설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1번 우리 요약집 47페이지 있어. 47페이지. 그리고 요약집 생각날 때요. 자. 자, 요약집 보시면은 자, 47페이지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1번 지문을 공부할 때 47페이지하고 요약집 몇 페이지를 좀 보시냐면은 5페이지를 좀 보세요. 5페이지 좀 봐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보면 11번 기반시설 있죠. 거기에 보면 7번 밑에 미출 치지 아니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되지만 다만 이 미출 친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도시군가에게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하나다. 그 말 보인가요? 보이죠? 거기에서요 하나 더 미출 게 하나 있어. 개정돼가지고 11번에 그 6번 보건위생설에서 장사실에 하나 줄 것을 장사실. 이렇게. 그래서 장사시설도 우리 땅에다 설치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출친 거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 그걸 전제해서 바로 그 미출친 것들은 설치할 때 우리 땅에다 설치할 때 그냥 땅에 있으면 바로 설치하면 돼. 도시군가 이방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출치지 아니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규제받습니다. 도시군가에게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위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밑줄 친 것만 한번 눈을 팍팍 찍어볼까? 오, 주차장, 자동차 검사시설, 건설계 검사시설, 그다음에 공공공지, 방송통시설, 열공업시설, 공급설비, 공공조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시설, 청소시설, 저수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설비,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폐차장, 그 장사시설 줄 거라고 그랬죠? 장사시설, 폐차장,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것들은 설치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좋았어. 오케이. 그러면 한번 6번 봅시다. 6번에 다시 보면, 자, 도시군계시설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도시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어. 결정할 필요 없다. 그래, 하야한다. 지워버려. 하야한다 아니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이 도시군객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 아까 했어. 313페이지 있다고. 313페이지인데 요약집.
아까 10년이 경과할까지 이렇게 도시 군계에서 좀 고시놓고 예산이 없어서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건데 이때 매수할 때 여기 봐봐. 지목이 이거 대다. 대인데 그 안에 건축물 있다. 감나무 변화 같은 정착물 있다면 건축물 정착물과 싹 포함해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3번. 자, 도시 용도지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해 가는 규정은 도시 군객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용도지 쫙 봤는데 용도지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무슨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 군 계획 시설 적용한다. 틀렸어. 그래, 도시 군 계획은 딱 결정하면 어느 지역이든 불문하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 35페이지 있고요. 4번. 이 여기 봐봐요. 이렇게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고시할 때 절차상 다 기초조사 했고 뭐 토지 적성평가도 했고 할 거 다 했어. 딱 해놓고 부지로 묶어놨어. 근데 이 안에서 또 다른 목적 가지고 도시 군과 위반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바로 여기서 토지 적성평가는 할 필요 없어요. 무슨 할 필요 없다고? 토지 적성평가. 그래. 4번 이것은 21페이지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아까 했던 건데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행정청이다. 그럴 때 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당연히 있습니다. 행정청이 시행자 아까 특광 특특시장수 국장 도시사 행정청이 시행자인데 그네들이 처분 내렸다 뭐 수용처분 내렸다 뭔 처분 내렸다 그때 우리는 여기 있는 땅 주인이라면 우리도 할 얘기 하는 거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그때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무슨 법대로 따라서 하면 되냐? 행정심판법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행정심판 보면 야 몇 월 며칠까지 제기해라. 제기청 어디다 이게 다 나와 있어. 제기청 제기 기간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행정심판법도 따라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무슨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행정심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53페이지에서 53페이지 요약지.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면 하나 써놓은가요? 써놔야 복습할 때 시간을 절약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눈을 찍고 풀어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제가 다 조사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는데 안 써놓으면 의미가 없죠. 아, 그래요? 안 쓰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없죠? 다 쓰셨죠? 자, 7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봐보세요. 이제 금방 이거 공원을 만들어 딱 설치해놨어. 설치하려고 딱 결정해놨어. 근데 이 시설권이 여기 대전광역시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러면 대전광역시 단도로 대전광역시 예산까지 시행자들 사업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계룡시에 있다면 계룡시장이 시행자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옥천군이라면 옥천군수가 시행자 돼서 옥천군 예산 가지고 하겠죠. 근데 말입니다. 이게 양다리 쳐서 봐보세요. 양다리 쳐서 여기가 옥천 여기 계룡시 여기가 대전광역시 양다리 쳐서는 어떻게 하냐? 이 양쪽 시장 계룡시장하고 대전광역시 만나서 협의해서 시행을 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협의해서 시행을 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면 끝이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충남 도산하고 여기는 대전광역시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서 고시하면 그 자가 시행자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가 같은 충남 도산하요. 여기가 계룡시고 옆에 무슨 군이 있다. 그때 이쪽 시장, 이 군수가 이 시행자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도의사가 직접 시행자 된다. 시행자를 정할 자를 고시해준다. 지정해서 고시해줘요. 이해 됐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1번. 같은 도의 관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정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관할 도의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맞죠? 2번. 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은 도의사가 직접 또 시장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만약 국가계획이 나오면 누가 할까? 국가계획이 나오면. 국장.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중요하고. 4번. 이, 여기 봐봐요. 아까 이렇게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딱 결정고시 했어. 도시 군계획시설이다라고 도시 군가로 딱 결정고시 할 당시에 공원 만들겠다라고 결정고시 했다면 이 안에 설령 국가 땅이 있다. 국유지, 지자체 땅이 있다. 공유지, 뭐 사유지가 있다. 그러면 국공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 지자체도 이 도시 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이걸 양도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왜? 시행자가 들어와서 또 사들여야 되잖아요. 번거롭지 않아요. 그래서 시행자법에서요. 국가 지자체 내일 땅이지만 도시 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해서 처분했다면 그것은 무효처리해서 다시 원상복귀하겠다라고 시행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은 그겁니다.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고시한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국공원은 그 관리계로 정하는 목청해진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서 처분하면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거예요. 국지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받을 때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 그래서 한국 토지의 주동산 국지공원이니까 틀렸어. 엄청 중요해. 50페이지에서 봤어요. 우리 요약지 넘어가시고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해 봐보세요. 여기 행정청이 시행자였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였던 시행자의 자격이 주어졌다면 그 시행자는 이 사업 시행결차상 이것이 있게 됨으로써 실시계 고시가 있게 됨으로써 모든 시행자에게 그 사업 필요한 이 토의 등의 수용 사용권이 법적으로 부여되어서 이 사업 필요한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1번 시행자는 사업 필요한 물건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사업 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 토지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를 변경책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3번 출입 등의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 보상합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합니까? 그렇죠. 틀렸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래야 되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이렇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일출 전 일몰 후 체크. 그때 누구의 승낙 없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가? 점유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시행자는 바로 그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시행자는 이 안에 있는 땅 주인이 누굴까 이런 걸 다 등기소에 가서 토지 등기상 증명서 건물 등기상 증명서 또 시청 구청 군청 관공서에 가서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 발급 또는 열람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묶어서 관계 서류를 합니다. 이런 관계 서류를 무료로 다 청구할 수 있도록 시행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건 무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죠. 자, 1번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구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아까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공원 설치하겠다라고 도시군으로 딱 결정고시 했어. 그런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을 하죠. 이렇게 부지로 딱 결정고시 되면 어떤 효과 있냐? 그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공장을 설치 못한다고 그랬어. 이게 금지돼. 그러나서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배해서 알려줍니다. 언제 사업한다고. 그런데 다른 법률에 하여 결정 고시된 건은 2년에 늦어도 이걸 수배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이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배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주는 언제 사업을 집행할까 이걸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아까 규제했던 것을 완화한다고 그랬어. 또 설령 2년에 단계별 집행이 수립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가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2단계 있단 말이죠. 이 단계는 3년 해야 한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규제를 완화합니다. 야, 그것도 하려면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어 해서 가선축물 건축, 공유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은 개축과 재축물 허가 받아 할 수 있어요. 이때 허가 받아가지고 없었던 거 새로 건축된 가선축물, 허가 받아서 새로 설치한 공작물은 다음에 사업이 시행될 때쯤이면 이것은 그 소유자의 부담으로 깨끗이 치워야 돼. 원상회복에서 철거해야 됩니다. 보수 못 받습니다. 그리하도록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허가되었던 특강 특특 시장소 야 철거해라고 원상회복 명을 내려요. 명을 내는데 이행하자면 행동 대집을 통해서 다 부셔서 날려버립니다. 그럼 보상하지 않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 건축물 허가 받아서 개축된 건축물, 재축된 건축물은 이것은 바로 소유자 부담을 깨끗이 철거해라 말 못해.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면 이것은 보상 처리야. 시행자 보상 처리야. 철거 가능하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문제화 시켜놓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의 개발행위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 이 시장 군수는 도시 군계획 시설을 설치장소 결정된 이 장소에서는 그 시설이 아닌, 공원이 아닌 건축 공용을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2. 이 시장 군수는 바로 도시 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2년 주어버려. 3월, 3개월로 수정해봐. 3개월. 개정됐거든. 3개월로.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배한다. 이렇게 결정 고시했으면 아까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배해야 된다고 그랬죠. 3개월로 수정했나요? 수정해서 공부하실.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을 수배해야 한다. 다만, 하나 써봐야 돼.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2년에 수립할 수도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몇 년에 수립할 수 있다? 2년. 바로, 일정한 경우 너무 길어. 쓰려면. 그래서 일정한 경우를 했어요. 도시미 주관경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이 시설 결정이 의제됐다면 그때는 2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있어. 그러나 원칙은 3개월 내에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자, 3번 보겠는데 3번 맞았어. 아까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자,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을 부터 늦어도 2년 이내까지는 단계별 집을 만들어 알려졌는데 2년 이상까지 사업도 시행되지 않고 1단계 집행계 포함되지 않은 부지다. 그때는 건축으로 재축 행위를 허가할 수 있어. 재축하고 개축 두 가지 건축물은 허가할 수 있죠. 5번 틀렸어. 4에 따라 허가한 행위가 재축 개축이다. 그거 날려버려요. 그거 지워버리고 4에부터 경우에 그까지 재축 행위인 경우에 그까지 지워버려요. 4에 따라 허가한 행위가 개축 재축 행위인 경우에 그 말 지워버려. 안 보이게. 그다리다가 이렇게 허가한 가설 건축물하고 공작물 있어. 허가한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에 하나여 두 가지입니다. 뭐가 뭐요? 허가한 가설 건축물하고 뭐? 공작물의 하나요. 그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가설건축물 공작물 소재 부담으로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은 57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2번은 지문 2번만 보고 넘어가겠어요. 아까 했던 겁니다. 2번을 각인시킵시다. 우리 요약서 313페이지 있는 건데 도시 군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고시부터 이렇게 결정고시 놓고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으면 마지막 몇 년 할 수 있냐? 10년. 근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지로 돼 있는 모든 토지채는 몇 년 할 수 틀렸죠? 모든이 틀렸어. 모든을 지우고 지목이 대인. 이렇게 그래야 돼. 지목이 대. 모든을 지우고 그거 하나 강조하려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몇 년 할 수 있다. 나머지 통과.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우리 요약집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 장기 미집행. 이게 바로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래.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10년 지나가서 사업하지 않았다.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래. 그런 부지에 대한 매수가 인정되는데 틀린 거. 1. 해당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중 이 부지 안에서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하기 매수할 수 있다. 그렇죠? 맞고. 2번. 이때 매수자가 매수청을 받으면 법적으로 사할 의무는 없지만 몇 개월 내에 산다 안 산다 결정해서 알려주냐? 6개월. 맞고. 3번. 매수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통보했다. 그러면 매수 청구자는 허가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택을 지을 수 있지 공동택은 다세대는 건축할 수 없어. 아까 했죠? 여기 다세 써드렸죠? 지워버렸네. 아까 세 가지 썼잖아요.
그래서 틀렸어. 우리 요약주 314페이지 있어요. 다세대가 아니라 단독주택. 다세대 안 돼요. 그래서 틀렸고, 4번. 매수물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2년. 맞고. 5번. 매수물자가 누구일 때만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금적으로 줄 수 있냐? 지방자산채. 5번 중에. 지방자산채가 매수물자일 때 한해서 토지소에 원하는 경우 매수금을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때 원하지 않아도 그 땅이 부재 부동산 소재토라든가 비업무용토일 때는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분 해서 강제로 지급을 해도 돼요. 자, 이따 또 나오니까. 자, 4번 또 봅시다. 4번 보면서. 4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있죠. 이것도 역시 313쪽부터 314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찬체가, 그 말이 포인트예요. 지방자찬체가 매수금을 받은 부지 중, 지금 지자체가 매수금자란 말이에요. 지방자찬체, 그따 매수금자, 그렇잖아. 매수금자가 지금 지자체가 됐네요. 지방자찬체가 매수물자일 때는 매수증 받은 그 시설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매수증과 들어갔다. 근데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은 매수물자인 지자체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매수물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맞아요. 이때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번 원하지 않아도요. 매수증을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다. 그럴 때는요, 매수금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수치 암기해야 돼.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부는 안 되고, 3천만 원 현금을 주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로, 직권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강제로, 직권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어. 3번. 매수자는 매수증을 받았다면 몇 개월 내 매수를 결정해서 토지세 알려주냐? 6개월이죠. 2년 틀렸죠. 자, 아까 지자체가 채권 발행해서 줬다면 원리금을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는 10년을 보면서 조례를 정한다. 10년 조례를 정한다. 맞습니다. 5번 이 채권을 발행할 차 이 법에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했으니까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따르면 됩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6번을 보시면 자, 6번을 보기 전에 5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5번 빠른 속도로. 5번 보면은, 이건 기출문제인데요. 갑소의 토지는 A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그런 지목이 대인 토지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으로 정해놨다. 지금 시행자 한국토지공사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매수물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써놓으세요.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으로 그러면 그자가 매수물자예요, 매수물자. 그따 써네. 그런 부지다. 갑오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인정되는 경우,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1. 갑오 토지 매수물자는 누구다고? 한국 토지 지동사죠? 그래서 비구청장 틀렸어. 시행자가 결정났으면 시행자가 매수물자거든. 그래서 한국 토지동사입니다. 2. 갑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토지 안에 건축물단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되지 않는다 틀렸고. 3. 값이 원하는 경우 매수자인 매수자 누구라고? 한국 토지 주동사라고 그랬어. 한국 토지 주동사는 지방 자찬체 아닙니다. 지방 자찬체 아니니까 도시 군계시설 채권 발행해서 대급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있다가 틀렸어. 없다 그래야 돼. 3번. 없다. 왜? 지방자찬체가 매수물을 할 때만 채권 발행을 통해서 줄 수 있고 이 한국 토지 주동산은 지방자찬체 아니죠. 그래서 채권 발행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4번 맞습니다. 이 매수물자에 따라 줄 거 봐. 매수물자가 한국 토지 주동산이라고 했잖아요. 한국 토지 주동산가 지목이 된 토지한테 매수금을 받았어. 그러면 6개월 내에 매수물을 결정해서 알려줄 때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또 관할 지자체장인 특광 특특시장으로서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대전광역시라면 대전광역시한테 알려줘야 돼. 두 군데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아까 했죠.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매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값은 자신의 토지에 따 3층에인 단독택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 다세대? 안 돼. 이건 공동택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세요. 다세대는 안 되고요. 틀렸습니다.
아까 네 개를 암기해야 돼. 314페이지 있다고 그랬어요. 314페이지. 자, 6번 보겠습니다. 반복되고 있는데 같은 문제예요. 자, 이것도 도시 군객시설이다. 옳은 거. 1번. 도시적에서 장례시설, 종합우리시설, 폐차장 같은 기반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틀렸어. 하이한다. 지워버리고 할 필요 없다. 47페이지하고 5페이지 참고하셔라. 아까 봤어요. 2번. 여기 봐봐. 이 도시군계시설 결정 고시해놓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아직 안 들어갔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시행자가 실식인가를 받아갔어. 실식인가를 받아간 땅이면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곧 보상 절차에 들어가요. 보상 절차에 들어가니까요. 사업 못 들어간 땅이지만 매칭하지 못해. 이렇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매칭을 못해. 2번 볼까? 도시군계시설 결정으로부터 10년에 사업에 관한 실식의 인가만 있고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매수 청구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 이해 돼요? 그래서 된다가 틀렸어. 이건 기출문제인데 틀렸어. 된다를 되지 아니한다. 313페이지 잘 정리됐어. 되지 않는다. 그 매수청구가 인정되려면 이렇죠?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타장까지 실시의 인가도 이루지 않는 부지다. 그럴 때 지목이 트인 토지이면 매충화 가능하다. 이렇게. 3번. 3번은 요약지 58페이지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도시군계시설로서 결정을 해놓고 10년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는 부지가 있다. 그때 관할 지자체장인 특광특특시장소는 국장이 결정을 한그 부지 빼놓고 나머지는 그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받았던 지방의회에서는 아까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지방의회에 있다 보고했어. 이런 지금 부지가 있는 사업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서 사업하기 싫으면 풀어주세요 라고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서면 90일에 보내죠. 이때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 이때 이네 명은 지네들이 결정했던 거니까 해제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1년에 해제 결정해서 풀어주면 돼.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 안 해도 돼. 1년에 해제할 건 해주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 시군에는 지네들이 결정한 거 없거든. 시장 군수. 그래, 여기는 도의사가 결정한 거 있어. 근데 시의회에서 군에서 풀어주라고 해제한 거 따라서 그러면 지네들 해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의사가 결정한 것은 도의사한테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돼. 그러면 도의사가 받아서 1년에 해제 결정하고 해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안 풀어줬대요. 이게 중요해. 시장 군수는 지방회로부터 해제 공고를 받았다면 도의사가 결정한 것을 지가 해제 결정할 수 있다. 도의사한테 해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해야 된다. 그래, 그걸 알아주셔야 돼. 그래서 3번 봅시다, 다시.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민병 시설에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군가 해제를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지가 결정해서 풀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가 틀렸어. 마지막에. 없고,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기출된 지문이에요. 기출된 지문. 자, 그 다음에 4번도 봅시다. 4번은 우리 요약집 55쪽하고 56쪽에 있어요. 55쪽하고 56쪽에 있어요. 자, 도의사가 시행한 도시군계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현재의 군이 현재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도의사와 군수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여기가 충남 도고, 그리고 여기가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산하인 여기가 천안시. 그래, 여기 이렇게 도로 설치가 이렇게 결정나 있었어요. 도로 설치하기로 도시군가를 결정났어.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천안시장하고 평택시장이 그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바로 결정해서 사업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광역도시하고 관련돼서 광역도시계. 광역도시계와 관련된 사업에서 도의사가 지금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도의사.
도지사가 사업을 하게 됐다. 충남 도지사가 이걸 사업을 하게 됐다. 근데 이렇게 도로 설치 사업이 있게 됨으로써 여기 평택시에서 이익을 받았다. 충남 도의사 가지고 도의사 했는데 그때 이 평택시에서 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이 도의사가 야, 평택시장 너 네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했으니까 이 예산을 좀 우리한테 돈 내놔라 해서 부담시킬 수 있어요. 이익을 받은 지체에게 책에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때 부담시킬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평택시장하고 이 충남도사 만나서 좋게 협의하면 돼. 야, 얼마 들어갔으니까 돈 내놔라 그래. 협의해서 일단 부담률을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성립된 그걸로 끝나겠지만 만약 이루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충남도고 여기는 경기도인데 서로 지자체가 다르죠? 그때는 이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 국가에서. 그게 행정안전부예요. 과거에 행정자치부를 했는데 이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가 행정안전부니까 야, 너네끼리 싸우지 말고 내가 결정한 대로 따라라 이렇게 하세요. 그때는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따라면 된다 이렇게 하세요. 누가 결정한 대로 따라면 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 맞아요? 달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4번. 도의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재의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도의사와 군서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해 협의를 성립시키면 되는데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누가 처리하면 되냐? 행정안전부. 근데 시험에서 국장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리겠어요? 국토교통부장 아니라 행정안전부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맞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 신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자체가 시행돼야 된다. 틀렸어.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자체가 그거 틀렸어. 그 자리 지워버리고 바로 같은 도에 속하면 도의사가 시행자를 정하고 같은 도가 아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으면 국장이 시행위를 정해준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 요약집 49페이지 49페이지.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충남도 산하인 여기 천안시, 여기 아산시에 걸쳤다. 그때는 아산시장하고 천안시장이 만나서 시행자를 협의해서 정해. 그래, 협의가 이루어졌다. 천안시장 네가 해라. 내가 돈 예산 대줄 테니까 이쪽 블록 들어가서.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 자가 시행자 돼서 하면 되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그때는 바로 이 장소와 같은 도인 충남 소속이다면 도의사가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면 그 자가 시행자 되지 도의사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거 아니다. 협의가 이루지 않을 때 이거 하시고. 근데 아까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 계룡시고 여기가 대전광시다. 아까 대전광시하고 계룡시에 만나서 시행자에 대해서 협의해서 성립을 시켜. 그러면 성립되면 그걸 끝나요.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여기는 대전광시, 충남도죠. 그때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 시행해야 된다. 시행위를 정해준다. 시행위를 국장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그것만 알면 돼요. 49페이지 있죠? 자, 7번 들어갑니다. 7번 보면 이것은 우리 요약집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있는데 자, 도시군계획시설부지 해제 신청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거. 1번. 자, 이건 이런 거죠. 아까 해제 신청.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계획정 고시해놓고 10년씩까지 사업도 하지 않고 20년이 되면 실효돼버리는데 실효시까지 아무런 집행계획이 없어.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1차로 이 건에 대한 계획을 위반했던 이반권자에게 해제 위반을 해주세요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3개월이면 답이 가요. 오케이, 노. 만약 거절 당하면 결정권자에게 다시 결정해달라고 해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결정권자는 오케이, 노를 2개월만 해. 만약 여기서 거절 당하면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국장은 결정권자한테 야, 네가 좀 풀어주든 어쨌든 해라라고 해제 권고를 해. 그러면 결정권자 받아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제 결정해줍니다. 이 흐름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틀린 건데 1번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설이란 말 잘못했어. 해설이라고 치부르고 해설 치부르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 부지 토지소유는 1차적으로 이반권자에게 해제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따가 중요해. 맞아. 2번.
이방권이라는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3교 내 오케이 노를 알려준다. 맞아. 3번. 이때 이 일에 따라 해제 이반 신청을 이방권자 했는데 이방권자한테 거절당했어. 거절당했다면 3번 누구한테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냐? 결정권자에게. 오, 4번 결정권자 받았어. 그러면 몇 개월 만에 답을 주냐? 2개월. 2개월 만에 오케이 노를 알려줘. 근데 6개월이 틀렸어. 5번 만약 이 결정권자에게 거절당했어. 거절당하면은 마지막에 누구한테 신청한다고 했어? 5번 국장한테. 이렇게 흐름만 봐두셔. 이해 돼요? 자, 넘어가시고 74페이지 펴놓고 5분만 쉬었다가 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